자.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설 전이라 시장에 한번 와봤는데, 그리고 며칠 설 직전이기 때문에 장이 좀 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다들 다 어렵다고 하셔서 참 면목이 없네요.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면 요즘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참 그래요.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뭐 언제나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어디 고정하는 거 있는데, 이 보좌관? 이 고정하는 거를. 네, 그걸 좀 주세요. 자.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아, 우리 저 시장에 있은 지가 30분이 아직 안 됐나봐요? 중간에 끊어졌던가요? 신호가 안 잡혀서 제가 끊어졌어요. 숨김 기능이 채팅이 숨겨져 있네요. 어디를 눌러야 되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아무거나 님께서 무섭지 않냐,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가끔씩은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다가오면 손을 좀 쳐다보긴 보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두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요즘은 또 경찰들이 경호를 잘 해주셔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눈물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걱정 끼치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올해가 청룡의 해인데 용의 기운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확 좋아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뭔가 조금 암울한 느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사실 많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미래가 희망이 있으면 아, 잘될 거다 이런 믿음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견디기가 참 쉽죠. 현재 상황이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고 암울하면 아무래도 견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아, 잘될 거다라고 믿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리더들이죠. 정치인, 지도자 그런 것일 텐데 뭐 저를 포함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언제나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좋은 계기들이 있는데요. 이 정치인들이 원래 국민들 눈치를 잘안 보거든요, 사실은. 이 권력을 가지면 좀 이렇게 우월적 지위, 그래서 이게 얕잡아보거나 낮춰보는 경향이 생겨요. 이게 권력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 권력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거예요. 선거에서는 권력을 유지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뺏을 수도 있고 뭐 바꿔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는 정신이 좀 듭니다. 잠깐 동안 이 잠깐이라도 정신이 진짜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정신이 들게 하는 거는 주권자들이 하는 투표죠. 이번 총선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정신이 들게 하느냐? 이래도 뭐 별거 아니네. 뭐 상관없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느냐. 그래서 우리 쉽게 정권 심판점 그 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왜 정권을 심판하냐? 잘했냐? 못했냐? 가려주는 게 심판 아니겠어요? 꼭뭐 나쁜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잘했으면 잘한 대로 좋게 평가해주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평가해서 제재하고 그래서 지금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현 상태에 문제가 있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간다 그러면 회초리로 혼을 내야죠. 주어진 권한을 뺏어요. 더 잘할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집단에게 권한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맞죠. 과연 현재 집행 권한, 행정 권력, 소위 말하면 대권, 대한민국의 행정 나라 살림을 총 책임지는 권력, 권한을 가진 정치 집단이 과연 충분히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있냐? 라는 점을 이번에 평가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만족스럽다. 바꿔도 대책이 없다. 라고 하면, 그러면 뭐, 현 상태가 가는 거나 또는 뭐, 집권당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거죠.
더 많이 당선시키고. 근데 그게 아니다.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바꿔야죠. 이거야 너무 잘 아시는 일 테고. 제일 우려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뭐 해봤자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면, 포기하면 중립이 아니고, 포기하면 저들의 편을 든 겁니다. 우리는 보통 포기하면 중립이라고 생각하죠. 어느 쪽 편도 난 들지 않았다. 근데 포기하는 것은 현재를 편드는 겁니다. 현 상태 유지를 편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립적인 척하는 보수 언론들은 포기를 종용하죠. 정치는 나쁜 거야. 해봤자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주입시키기도 합니다.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이런 걸 자꾸 주입하는 거죠.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즉 주인으로서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인이 아닌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주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다 왔습니까? 벌써 다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계양산 전통시장? 계산시장. 계산시장. 네. 차에 실려 다니다 보니까 지리 감각이 떨어져요.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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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우리 동네 사장합니다. 뒤에 자전거 지나가요. 차. 네, 어디 계세요? 네, 잠깐만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 양동시장 부럽습니다. 양동시장. 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영상도 있으니까. 계산시장 파이팅! 계산시장 파이팅! 계산시장 잘 나가자.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우리 대산동 대학만 카페. 자, 이제 우리 대표님 마무리 하네. 우리 어머니들 기다리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아이 넷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 아, 그렇지. 나랑 지금 없어지게 좀 있어. 네, 그러니까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또 황 사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무슨 오는 분이 있어요? 아, 네. 오늘도 특별히 많이 보냈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보이고 있으니까 많이 올까요? 작년에 여기서 김 드셨어요, 지금. 맞습니다. 여기 안에 사이바가 여기. 미스터 황. 사이. 뭐, 저 책 뭐 있어? 종이. 폰에다가? 아, 폰에다. 아, 뒤에다. 이게 될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 감사합니다. 사진도 한 번. 지금도 여기 중계 중이라. 아, 예. 여기가, 보이고 있고 하고. 예, 미스터 왕입니다. 미스터 왕. 예, 미스터 왕.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회장님, 저희 대표님하고 한 번만 더. 빨리 대표님이 사진은 잘 찍어드립니까?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 자, 통로 좀 놔두고요. 예. 거기서 찍으시면 막혀서 안 돼요. 아, 예. 막혀서 안 돼요. 네, 그래. 네, 먼저 찍으시고. 찍으시고.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기 안녕.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손님 바꿔요.
맞아요. 그분이에요. 깜짝 놀랐어. 나 놀랐네 갑자기. 네. 애기 우정이 아들. 맞아, 엄마도 드세요. 카메라 이거 찍었으니까. 어, 이렇게 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진 하자마자 어우 대표님 왕팬. 아우 왕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만 조금 비켜드릴게요. 네. 할머니들 다 가르쳐요. 네,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무서워. 아, 예. 많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구리 하시기. 큰 사람. 자전거 앞에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 우리 여기 들렸다가 같이 나왔는데 네, 같이 자전거 좀 지나갈게요. 그렇지. 행사로 아, 틀려.
고성의 영원한 저기 팬이 있습니다. 저희 네, 사진 찍고 영업 때문에 사진 우리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빨리 나오세요. 어머니. 야 우리가 한 번 더 엄마 오셨다. 야 야 우리가 어머니는. 아, 예, 예. 카메라. 셀카, 셀카, 네. 콧물라서 아, 예. 아, 예. 너무 맛있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 나중에 나중에. 잠깐만 비켜주세요. 지나갈게요. 근데 여분하고 지랄이야. 아니 서른하면 좀 이등을 괜찮아요. 연호 한번 해봐. 제이야. 네. 이재명. 딱 한번 하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제이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이 복받아 가지. 오빠 오셨어요. 아, 나는 안 되지.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아, 재밌게 오셨네. 어, 3천 원입니다. 2천 원이 넘었어요. 2천 원 넘었지. 2천 원 됐어. 그래? 어메이키마크. 여러 개 있어요. 몇 개 드릴까요? 하나. 여기 화장해 주기. 아, 네. 한번 더. 어, 한번 질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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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대연사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진 너무 많아. 카메라가 어디 가 있네요. 이재명 화이팅! 자, 다음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어머니 기신들이네 아주 그냥. 자 이쪽 뒤에 귀 좀 켜주세요. 뒤에 귀 좀 켜주세요. 미스민의 반찬 화이팅! 미스민의 반찬 가게. 자 뒤에 귀 좀 켜주세요. 여기 잘하네. 아니 그건 아니지. 같이 찍게 해드릴게. 같이 앞에서 찍어. 앞에서 찍어. 이재민 그대 앞에서 찍어. 다음은 영상이네. 이재민 사람하고
잠깐만, 이거 대원님 같이 할게요. 네. 네. 누가 미숙인겨? 제가 미숙입니다! 미숙입니다! 아, 미숙이라요? 네네! 미숙이네, 화이팅! 아, 미숙이네, 화이팅! 와. 이재경 씨, 화이팅! 얼마냐, 우물 우물. 얼마냐? 얼마나? 이재경 씨, 화이팅! 3만 원어치 더 써주세요. 와. 와. 지난번에 만원 아니었어요?